네네. 새마을금고 뱅크런 문제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것도 지금은 일단 수면 아래로 뭐 가라앉았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가 네. 있어요. 정부라든지 한은까지 나서면서 이제 진정을 글쎄 했고요. 말이요. 예.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네. 새마을금고에 6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물려 있는 일단은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겉으로는 진정세로 접어든 모양인데 네. 사실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연체율 자체가 거의 뭐 6%를 넘어가니까 이게 시중은행,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0.37%예요. 그 엄청 차이군요. 연체율이. 엄청난 그러니까 약 차이군요. 16배 정도가 높은 거고요. 네. 특히 새마을금고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게 부동산 PF 대출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새마을금고가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네. 그 올해 1월 기준으로 56조 4천억 원이에요. 엄청나네. 56조. 네, 이 와. 중 연체 대출이 5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뭐 지금 그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파산을 하고 네, 그게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과 연결된다. 그런 말씀이신 예, 네, 거네요. 그렇죠. 새마을금고에 그 부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새마을금고에 그 예금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뱅크런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평론가님, 근데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다른 시중은행이나 국채은행과 달리 이 서민들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새마을금고는 묘한 게 네.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관리 감독을 안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행안부 소속입니다. 네. 근데 행안부에 네. 그 금융 관련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리 감독이 사실은 안 되는 거고요. 예. 또이 새마을금고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사실은 이게 각각의 그 법인이다 보니까 독립된 법인이에요. 이 독립된 법인이고 그 조합장이나 이사장을 갖다가 그 맞아요. 조합원들이 뽑잖아요, 맞습니다. 선거고. 네. 그러니까 지방 유지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지방 유지들이 다 이사장이나 조합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터지면 근데 이 연쇄. 사람들이 예, 금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터, 이,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을 갖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조합원들 힘으로 해서 되는 거니까, 네. 조합원들한테 대출할 때는 그 편의를 봐주겠죠? 이게 이제 관계형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자체, 행안부에도 금융 전문가가 없는 거고요.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사실은 그 중에 금융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문제는 계속해서 그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 번씩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어떤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